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이민자로 살고 계시는 신숙희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동포 한전산학 박사의 호소문입니다. 윤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다. 전산 서버 없애는 자가 범인이라 공표한다. 그러니까 전산 서버를 없애는 사람이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원의 전산팀이 5명 있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범죄 조직 집단입니다. 필자 남편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었으나 이번 4.10 선거 통계 결과를 보고 필자에게 대노하며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신숙희 교수가 남편의 글을 전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필자 남편은 부산고등학교 출신에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 석사, 호주 울릉공 대학 전산학 박사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20년 근무 후 호주에서 전산학 박사를 취득한 후 호주 알카텔 프랑스 통신회사에서 10년 근무했다. 이 박사의 전공은 퍼포먼스 시뮬레이션이다. 88 올림픽 때 FAX 모니터링 전산망 비밀 프로젝트를 이끈 경력이 있다. 지금은 은퇴한 지 15년이 되었고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이민자이다. 이 박사에 의하면 지금은 모국은 전산 조작 전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모든 내치 외치를 그만두고 부정선거 조사만 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옷을 벗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지 국민의힘당이 아니다. 국민의힘당은 실제 잘한 것 같이 보인다. 이 박사 정도 능력으로도 급하면 바로 하루 만에 전산 조작을 밝혀낼 수 있다. 하물며 안티바이러스를 만든 안철수 의원은 뭐하고 있는가? 비겁자요, 공범자가 아닌가?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전산 전문가 몇 분 모집하여 TF팀을 꾸려 조사하면 일주일 만에 다 파악된다. 컴퓨터 해킹은 아주 쉬우며 전산 조작은 누워 떡 먹기다. 선관위 서버 자료 없애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학교도 3년 이상 자료를 보관한다. 이걸 당장 시행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으로 탄핵되어도 마땅하다. 이를 방치하고 침묵하는 안철수 이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천하의 호구이고 당장 역사의 죄인으로 추궁받아야 한다. 필자의 남편은 마산 출신으로 겉으로 아주 불의를 조용한 성격이나 한번 불의를 보면 거침없는 강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다. 감안하길 바라고 전산 작업에 손댄 지 오랜 사람이 IT 강국인 모국에서 선거에 전산 조작이 있는 의혹과 증거에 침묵하는 전산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이 글을 긴급하게 전달해 본다. 2024년 5월 3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 올림 이런 글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사실은 전산 전문가가 이거 전산팀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전산에 무지한 사람도
통계학적으로 대세 법칙에 의해서 몇 표를 가짜 투표를 넣는가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수사를 지시해서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부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이제 공산화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이런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자각하고 반성하고 일깨우고 이런 부정선거를 우리 국민 모두가 타파해 나가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